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올리언오브의 소식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달하는 라이언 뉴스의 아나운서 정욱진입니다. 아,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올리언오브의 TMI 소식들을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올리언오브의 막내 정나인씨의 소식인데요. 4시 50분경 브이로그를 편집하던 정나인씨의 제보입니다. 아, 다이아몬드를 찾아라의 2편이 증발했다는 소식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난씨. 정난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4시 50분경에 편집을 하려고 편집 어플을 딱 켰는데 이상하게 검은 화면만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보다 보니까 날라갔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브이로그 열심히 해서 다음 거 잘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아,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브이로그도 네 기대해 보겠고요. 아, 라이언 여러분들께 첫 번째 소식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를 전달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리언오브의 숙소의 한 방에서 준지 씨와 규빈 씨가 코걸이 대결을 펼쳐 유정 씨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아,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기자에게 소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팅 정 기자. 아, 네! 아, 3시간 정도 기다린 웨이팅 정 기자입니다. 아, 꽤 기다렸네요. 네, 그 유정 씨가 자세히 어떤 피해를 입은 겁니까? 아, 저도 아직 유정 씨와 얘기를 나눠보기 전이라 무슨 일인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볼까요? 네, 유정 씨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심리적 부담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네, 벽에 머리를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씨? 뭐요? 아, 그 연락드렸던 라인, 네, 라인이었습니다.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아직 확실히 얘기를 나눠보기 전이라 무슨 일인지 모른데 혹시 어떤 일이셨나요? 아니, 자고 있는 둘이서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가서 물어봤지. 근데 알고 보니까 코고는 소리더라고. 아무튼 나는 매일매일 미쳐버릴게. 아무튼 고소를 취할 생각이 없고 알아서 하셔. 네. 네, 3시간 정도 기다리고 3분도 안 돼서 인터뷰가 끝난 웨이팅 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원만한 해결 기원하겠고요. 네, 정 기자도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은 고요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올리언오브가 다음 뮤비를 위해 연습에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곡도 아주 좋다고 하니까 이번 인스틴트 파트 1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올리언오브의 러브씨가 체지방률 5%에 도달했다는 소식인데요. 평소 아기 배, 백숙, 그리고 순두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러브씨가 최근에 티저를 통해 멋진 복근을 선보였는데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운동을 이어나가더니 체지방률 5%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뭐 배에 철갑옷을 두른 듯 하다는데 아, 저는 제형 배에서 저렇게 복근이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강해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아, 이 소식이네요. 아, 여러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올리언오브의 24세 준지씨가 최근 폭탄 발언에 화제가 되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라이언. 하이하이. 네, 요새 저는 빈센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뿅! 아, 정말 여기에 빠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라이언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실 때 빈센조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우, 너무 재밌더라고요. 몰토 디베리탄트.
아,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아, 라이언 뉴스는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리온 오브의 아버지이시죠, 제이든 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앨범의 곡 제목이 라고 합니다. 아, 정말 기대한 만큼 너무 멋진 제목이 나온 것 같아서 올리온 오브 이번 앨범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저희 라이언 뉴스는 앞으로도 이렇게 올리온 오브의 TMI 소식을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나운서 정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